오케이. 드라이. 메이지 글러브. 사자. 실외 30축도 있고, 마력도 있고, 35 완작도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상크뎀을 띄우면은 최소 100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지. 맞죠? 드라이. 아, 너무 많이 산것 같은데? 근데 레큐로 던지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야. 던져볼까? 레큐도 뜨긴 뜨잖아. 돈 낭비인가? 그래도 상크뎀 띄우려면은 불큐를 해야겠지. 상크뎀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상크뎀 아닙니까? 누가 봐도 상크뎀인 것 같은데. 상크뎀 아닙니까? 크뎀 자체가 잘안 나오네. 아, 두 번째 줄 처음 나왔어. 크리솔샵 럭이 낫겠지. 다 썼다, 근데. 크뎀의 인트 21%가 좋지 않습니까? 아, 쓰샵만 나오네, 자꾸 세 번째 줄에. 아, 다 썼다 보였어. 이번에 띄워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50억 아니야. 그지?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레드 큐브를 써가지고. 더 쓰긴 했네. 여기 안에는 나와야 되겠네. 아, 상크뎀 요 정도서 쓰면 나오는데. 한 100개 정도 돌림 나오지 않나요? 나 옛날에 많이 돌려봤을 텐데 기억이 안 나고. 100개 던짐 나왔던 것 같은데. 무모한 도전이었나? 블록 30%. 한 100개 더? 어이, 두 번째 줄잘 나오네, 갑자기. 아, 이렇게 좋아 보이는구나. 나올 때 됐는데. 뭔가 하나 붙어야 될 텐데, 이제. 다 썼는데. 아, 잠깐. 필요 없는데 사실 어차피 보스 잡을 때 밖에 안 끼는데 제가 필요 없네. 보스 잡을 때 밖에 안 끼는데 아 어허 올렸어. 자그마치 피격시 5%에서 10%로 바꿨어. 상승 중이구만. 아, 이거 다 쓰면 100억 아니야? 뭐지? 아니, 그래도 본전치기 하려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본전치기 하려면 나와야 되는데. 아, 본전치기. 아, 됐다, 야, 씨, 본전치기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큐브, 레드 큐브 있는 거 합치면 사실상 본전치기 딱 했다. 요 정도 옵션이면은 가볍게 바뀌고, 가액도 높고, 편해. 하루 전에 이게 94억이었어. 그지? 근데 요게, 추억도 더 좋고, 가액도 더 높고, 그러니까, 최소 본전치긴 하겠구만. 별달고 싶냐, 왜? 아, 나 별다는 거안 좋아하는데. 아, 세 번만 해볼까? 그냥 이 아이템의 운세를 한번 봐야 되겠구나. 아, 그만할까? 18성에 잘 팔리던데. 절제해. 18성 잘 팔린다. 구석탱이 숨겨놔. 됐다. 절제해. 가시! 됐다. 절제해. 오케이. 끝. 절제 잘했어. 나이스. 보장 10셋을 만들 건데? 그죠? 현재 보장 10셋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귀걸이가 빠졌다, 그죠? 그냥 보장 9셋을 유지할 것인가, 실블링을 뺄 것인가, 아닙니까? 그럼 실블링을 껴야지. 아, 무조건이요? 그렇죠? 네네. 이게 여기다가 공마 10 달리고, 올테 15 달리고 하면은, 얼추 마력 차이가 한20 정도 차이 날 텐데, 대신 보공 10%가 오르니까요. 카데루시드를 목표로 지금 템을 하나하나 맞추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보조를 어느 정도 사야 기속으로 갈 거거든요. 지금 사냥 때문에 선풀로 자전돼 있는 상태인데 네네. 어느 정도로 사야 가능할지. 보스는 인맥이지요? 아, 그런가요? 네네. 비숍도 그렇고. 약간 격수는 메인 딜러 느낌이긴 한데. 보조? 비숍은 조금 인맥을 동원하면 한 2만 정도도 되지요? 하드리스인가요? 그럼요. 보스는 뭐다? 인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비숍 6만 찍을 거면 차라리 불독이나 이런 걸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숍 컷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 제가 나중에 뭐야 다 맞추면 그 보조를 먼저 바꿔야 될까요? 무기를 먼저 바꿔야 될까요? 무기죠? 아, 무기를 먼저 바꿔요. 지금 그 뭐야 도대체 그 피아니 나중이 같은 거 언제입니까? 네네. 기준점이 언제예요, 도대체? 기준점이 이제 그 뭐야 하두리시드를 가고 이제 한 노말루시드 격수를 갈수 있을 정도? 하도 루시드를 가는데 노말루시드 격수를 왜 가는 겁니까? 아, 격투기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왜 노말로 가요? 하드루시드는 너무 컷이 높을 것 같아서. 아니, 비숍을 가는데 당연히 보조각 느낌이죠. 아, 전 이해가, 하도르시드 가는 사람이 노멀을 왜 갑니까, 갑자기? 그 보상 차이가 큰가요? 하드루시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자, 노멀로시드. 가봤어요, 노멀로시드. 네, 로멀시드는 가봤어요. 뭐 나와요? 에디큐브? 그 격수를 했어요. 소울조각? 격수를 했어요.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죠. 하드루시드 갔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아, 엑소 로이가 나오네요. 아케인이 나오겠지요. 아, 아케인인가? 아케인이 나오네요. 아케인이 떨어지고 소울 조각도 더 많을 것이고 보상도 기본적인 거 높을 것이고 몽환의 벨트 나오면은 6명이서 가면 200억이라든 기준하에 한 30억씩은 떨어지겠군요. 네네. 그러면 보조로 가도 무조건 하드리시드가 나은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럼 혹시 지금 뭐야 장신구 얼굴 장신구랑 이런 거
네네. 3만대까지 뭐 보고 싶거든요. 3만대 대강 네. 17성 유닛 둘둘. 아, 그 장신구까지 다 맞춰줘야 돼요? 네네, 그럼요. 17선 유닛 등들의 에디도 좀 인퍼로 챙겨줘야 됩니다. 아, 에디를 인퍼로 챙겨요. 그 뭐야, 마력은 의미가 없나요? 인트가 안 오르죠. 비숍은 인트가 중요하니까요. 아, 비숍은 다른 것도 다 인트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인트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아, 하지만 비숍은 더 인트가 중요하죠. 왠지 아시죠? 네. 아, 네네. 어, 프레이가 올라, 네. 인트가 올라가야 네. 프레이가 올라, 데미지가 아... 올라가니까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그 신발 혹시 에디를 몇 줄로 봐야 돼요? 1.7. 아, 그 정도? 네네. 보통 그 정도 보고. 스펙이 높아야지 굳이... 조금 더 쳐주지. 아,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 잘 안 쳐줍니다. 아, 그래요? 잘 안 쳐주는 편이야. 어, 요것보단 요게 더 낫지. 요런 느낌이지. 고스펙 막 올라가고 하는데 요런 거 낫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아, 방어구는 그 신발 선에서 맞추면 3만대가 가능한 걸까요? 저 얘기해줬잖아요. 유닛 둘둘에 100초. 그 에디까지 봤을 때. 두 줄까지. 에디는 상관없네. 아, 두 줄까지야. 네. 그럼 그것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네요. 100%의 최소 인트 15% 위점제 그리고 에디셔널을 인퍼로 맞추면 좋으면 거의 그 정도가 아, 3만 정도.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아, 네, 또 뭐 없습니까? 아, 제일 궁금했던 반지였어가지고 보자. 네, 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군요. 계속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아, 됐습니까? 네, 반지 때문에 한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인맥을 더 키워나가라. 아, 요게 네.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